오늘은 성경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.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.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.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. 예, 제가 한 번은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.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떠났던 많은 형제들이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제 마음에 저도 그때 사역을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지낼 때였는데 종의 저 말씀이 약속이 나를 이끌어 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다시 사역할 수 있겠나? 내가 사역의 한계가 와서 더 이상 힘들어 사역을 못할 거야 하는 마음에 지내면서 난 더 이상 다시 사역할 수는 없겠다.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어떤 여백을 남겨는 두었습니다. 종의 이 말씀이 그때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역을 그만두고 형제로 지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사역할 때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제 마음에 느끼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. 오늘 읽은 말씀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. 그러면서 너를 큰 긍휼로 모을 거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모아주시는 걸 보았습니다.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살아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는 다시 사역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종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상교제 말씀을 증거한 이후로 제 마음에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보았습니다. 제가 에스라 성경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제게 역사하고 일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전에 없던 마음을 주시고 다시 사역을 다시 신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한 모든 것이 실패인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요한복음을 볼 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옷을 넷으로 쪼개서 제비 뽑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옷을 자기들의 원함을 따라 제비 뽑는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던 것이었습니다. 심포도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주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았습니다.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.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하던 진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았습니다. 우리가 볼 때는 그 형편이 안 될 것만 같고 그 이방 왕이 더 이상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만 같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다가 누가 그 종을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. 그들은 돌아갈 소망이 없었지만 그 종의 약속이 그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저는 다시 돌아갈 소망이 없었는데 종의 그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고
제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걸 보았습니다.